여지껏 계속 일만 해오다가 오랜만에 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해야 될까? 사실 쉬면은 제일 하고 싶은 게 여행이에요. 당장 멀리 갈 순 없으니까 제주도가 좋지 않을까요? 20대 때 꼭 친구랑 배낭여행 가는 거. 시베리안 허스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진을 찍어준다면 더 좋을 게 없죠? 다른 곳을 여행한다는 건 새로운 것들도 발견하고 내가 바라보는 시선도 넓어지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여행인 것 같아요. 네. 여행을 함께할 마지막 스타일의 완성을 위해 쇼핑을 하러 왔어요. 간단하게 둘러보려 했는데 마음처럼 쉽지 않네요. 갑자기 보게 되는데 자꾸 평상시에도 입기 좀 편하고 트렌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상에서도 스타일리시해 보일 아웃도어 룩 내 마음에 딱 드는데요. 예쁜 것 같아요. 귀엽다. 이거 예쁘다. 또 아웃도어 룩 하면 등산 갈 때만 입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캠핑 갈 때만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믹스매치하기도 좋게 나온 게 되게 패셔너블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가볍게 내리는 빗방울처럼 설레는 마음이 감춰지지 않는 오늘. 드디어 제주도로 떠나는 날 아침입니다. 저와 함께 여행을 갈 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햇빛 좋은 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인데 아직은 초반이라 어색한 거겠죠? 어색한 건 좋은데. 어색한 초반이라 이런 거 나아요. 나아지겠죠. 저희가 점점 그래도 잘 부탁해요. 첫 만남의 어색함은 잠시. 제주로 향하는 짧은 비행 시간에도 금세 마음의 문을 열고 친해진 우리. 이게 바로 여행이 주는 힘일까요? 그런데 혹시 저분은 우리를 기다리셨던 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시베리안 허스키. 포토그래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조세영 실장님. 오, 잘 부탁해, 산이. 아, 그토록 원했던 허스키인데 어때, 실제로 보니까? 너무 멋있는데? 아, 특별하게 수컷으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 진짜? 시베리안 허스키가 너무 좋다고 했는데 첫 만남이 쉽지만은 않네요. 그치, 얘, 잠깐만. 산이야! 산이, 가만히 있어. 산아, 너 자전거 탈 줄 알아? 가시죠. 가시죠. 자전거 타러. 네. 그럼 이제 우리네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해볼까? 처음 우리가 향한 곳은 제주도의 해안도로. 탁 트인 바닷가를 달리니 마음까지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 그럼 이거 다이나믹한데? 실장님이 너 만난 적 있대. 예전에 조선희 실장님이랑 촬영할 때. 아. 딱 한 두 시간 동안 많이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어. 어머, 오, 이사님, 이사님. 변태가 나. 제주도 어때 오니까? 이렇게 온 게 좀 특별하고 재밌는 것 같아. 역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진짜? 그러면 우리 예쁜 줄 알았는데
사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승현 언니와의 첫 사진 예쁘게 잘 찍어주세요. 우리 두 여자 잘 어울리나? 되게 잘 어울려. 같은 옷 다른 느낌? 제주도 많이 와봤지? 구가에서라는 드라마로 촬영지가 여기 계곡이야. 그래서 이번에 글로 가볼까. 거기서 연기시키면 안 할 거지? 아, 절대 안 하지. 일상을 벗어나 처음 만난 사람들과 떠난 나만의 여행. 바닷바람과 좋은 사람들, 그리고 자연과 한층 가까워진 이연희의 게릿 아웃도어.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